돼요. 근데 도시기본계획 시중에 판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게 있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아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알아요. 그분들은 그 책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청가 숨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쩐다고? 우리가 직접 그 책자를 만들면 된다고, 만들면. 인쇄소에 의뢰해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만드는 방법 알려주고, 두 번째. 지금 이 지역이 현재 무슨 지역이요?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에서 샤슈 공장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알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도시계획조례입니다. 도시계획조례를 책자로 만들어야 돼요. 건축조례를 책자로 만들어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책자로 만들어야 돼요. 즉, 지금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처리 지침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중개하려면 만들어야 될 책자가 여러 가지 있단 얘기요. 이걸 딱한 대만, 한 군데만 딱 만들어 줄 테니까 다른 데는 인쇄소 맡겨서 그냥 다 같이 해라, 이런 얘기요. 저는 가기 전에 이걸 먼저 확인하고 들어갔다, 지금 이런 얘기요. 확인하고 딱 들어갔더니 도시계획과 가가지고 그냥 담당 공무원을 딱 봤더니 담당 공무원에게, 자, 이 땅에다가 샤시 공장 50평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그분이 잠시만요, 책자를 막 찾아보는 거예요. 책자를 막 찾는데 그때 우리 이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딱 뒤에 있다가 하는 말이, 와, 우리 거하고 똑같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무실에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 거하고 똑같네, 그 말은 내용이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담당 공무원이 보는 걸 저는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표지를 저는 노란색 했는데 거기도 기가 막히게 노란색이니까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아요. 그분이 딱 보고 난 다음에 딱 덮어놓고 저보고 한마디 합니다. 이거 누가 할 겁니까? 제가 할 건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묻는 게, 이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는가? 샤시 공장 50평은 이종 근생의 제조업입니다. 이러고 말하니까 그분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농정과 가는데, 농정과. 농정과 가면 이 농지가 전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 우리 인터넷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오늘 집에 가기 때문에 인터넷 반드시 봐보세요. 인터넷 가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이 지도 있어요, 지도. 지도 이 글자 클릭하면 우리가 앉아있는 위치 지도가 딱 뜬다고. 그럼 이거는 축소 확대가 되잖아요. 축소가 되니까. 그러면 축소해 가지고 농지 있는데 하면, 농지 있는데. 자, 보니까 여기에 농지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 갖다 확대해 보라고. 확대해 보면 농지가 이렇게 반듯반듯반듯반듯 이렇게 구획 정리된 농지가 있고 구획 정리 안된 농지가 있고, 옛날 농지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농지가 있다. 이걸 뭐 구획 정리 안된 것은 이런 농지가 있고 이런 농지가 있는데, 이런 농지는 100% 뭐고 절대 농지고, 이런 농지에서는 전용 허가 안 해줘, 이런 농지는 상대 농지 허가를 해줘. 그러면 저는 이 그림은 이렇게 반드시 나왔지만 이 지역은 구획 정리가 안돼 있어요. 관리 지역에 있는 농지는 구획 정리 안 됩니다. 관리 지역에 있는 농지가 구획 정리 됐으면 이미 농업진흥적 지정에서 넘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는 확인하고 갔으니까 당연히 어떤다고요? 됩니다, 이말 나온다는 얘기요. 세 번째, 기업 지원과 가가지고, 기업 지원과 갔는데 여기서 세 번째 느끼는 게뭘 느끼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이 공무원하고 지금 공무원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옛날에 공무원은 무게 있고 엄숙하고 그런데 지금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한번 가보세요. 딱 시청에 딱 들어가가지고 통로 딱 하다 보면, 이게 팻말했잖아요, 기업 지원과. 문을 샥 열고 들어갔더니, 다른 사람들, 다른 공무원들은 전부 다 책상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 분만 왔다 갔다 그러다가 연세 드신 분이, 우리가 문 열고 싹 들어가니까 그분이 싹 나오더니,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 우리가 저기에다가, 회룡리에다가 샤시 공장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그 등록되는가 확인 좀 하러 왔습니까? 그러십니까? 이리 오세요. 이 원탁이 원탁. 민원인들 맞은 원탁. 그러면서, 아까 어디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해령이,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분이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어이, 그러면서 우리 해령이 담당이 누구야? 그 지역 담당이 누구야 물어봤더니, 여기 있는 분이 손 들어서 접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와, 빨리 와가지고 이분들 민원 상담해줘. 우리 이제 둘이 있어가지고 상담하는데, 이분이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아, 몇 번째에다가 샤시 공장 50평을 지으려고 하는데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다리세요. 얼른 확인해 드릴게요. 샥 가가지고 샥 오면서 우리는 당연히 무슨 대답이라요? 된다. 이걸 기다렸는데 딱 오더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 할까요?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이분이 그 법에서 안 되는데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가? 이분이 와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 우리가 뭐 표현이 뭐랄까요? 하여튼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아 그럼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법적 근거를 나는 좀 알고 싶은데 그 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이 선생님 기다려보세요. 딱 갔더니 이분이 책을 딱 꺼내는데 그 책의 표지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배우거든요. 저는 이거를 20년이 넘도록 강의를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이거 이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이걸 가지고 실무 상담하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맞춰서 강의했는데 그분이 이 법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아차 이건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분이 찾으려고 하니까 아 미안합니다. 내가 말 실수한 것 같은데. 그분이 무슨 실수했는데요? 아 그거 샤시 공장 아니고요. 이종근생의 제조업입니다. 이 제가 우리 이사님하고 얘기할 때 자꾸 샤시 공장. 저는 제가 이사님하고 그 공장이란 말 쓰지 말라고. 일반인들은 공장 그러지만 이거 공장 아니라고. 이종근생. 이종근생은 뭐하고 똑같냐? 저기 식당도 이종근생이요. 우리 학원도 이종근생이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아, 내가 말 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종근생의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아, 처음부터 그러시죠. 그거 됩니다. 그것은. 그건 되고 공장은 뭐만 되냐 그러면 첨단 업종인 공장. 근데 샤시 공장 규모가 커지면 공장인데 샤시 공장이 첨단은 아니잖아요. 첨단은. 그래서 이종근생의 제조업 됩니다. 아, 되죠. 이제 안심한 거요. 그때 이제 이사님 와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근데 그거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건데요. 근데 거기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예요? 샤시 제작하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이 공무원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봐요? 내가 내 집을 지을 때 쓰든가 내가 만들어가서 납품을 하든가 팔든가 내 마음이지. 왜 이렇게 궁금합니까? 그때 이분이 딱 하는 얘기가 아 사장님 그거 납품 안 됩니다. 납품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납품이 안 돼요? 그랬더니 분명히 우리 사장님은 거기에다가 샤시 공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종 근린 생활시설에 뭐 한다고요? 제조업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에도 뭐가 있듯이 이름이 있듯이 건축물에는 뭐가 있다고? 명칭이 있는데 이 건축물 명칭이 공장이라고 붙어 있어야 공장 등록을 해줘요. 등록을. 그러면 얘는 이종 근생이면 공장이 아니잖아요. 공장이 아니니까 뭐를 안 해줘요? 공장 등록을 안 해줍니다. 공장 등록을 안 해주면 무슨 얘기냐? 여기서 샤시를 제작했으면 이거는 제작했으면 한마디로 뭐가 없어요? 메이커가 없는 게 얘는 국적이 없어. 국적이. 이거를 길에서 만든 건지 남 공장에서 훔쳐온 건지 이걸 어떻게 아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것은 공장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집 지은 거 하나 둘 그런 데는 팔아먹을 수 있어도 큰 우리가 아파트 짓는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 들어갈 거 아니요. 그런 데는 뭐 해야 돼요?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이 안 된다. 이것은 납품이 안 된다. 왜 납품이 안 되냐 그러면 규모가 큰데 납품할 때는 전부 다 입찰 아닙니까? 입찰. 입찰하려면 아무나 입찰 받아줍니까? 실적이 얼마 되는 사람만 참가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다른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 아니 사장님 괜찮아 하세요. 우리가 허가해 줄 테니까 하세요. 하면 되지 왜 너는 못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분 하는 얘기가 옆에서 아니 그러면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납품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납품이 왜 안 되냐고. 납품이 왜 안 되냐고.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 하는 얘기가 아니 이 사장님이 이런 일을 하면은 주변에 친구 중에 이런 일 하는 사람 없겠냐고. 누군가 한 명은 공장 등록이 돼 있겠지. 그래 해가지고 밀어넣으면 되지 뭐 안 되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분이 아니 너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둘이 친구 같아 보니까.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은 이 사장님은 평생 자기 일을 하지만 자기 실적은 단 하나도 없잖아. 실적이 그 말마결이 실적이 전혀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차라리 공장 지어서 하고 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서로 저를 갖다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참 고마운 거죠. 그래서 내가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 공장 등록을 하고 할지 안 하고 할지는 내가 좀 더 고민할 테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사님 갑시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문제는 저 사람이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요. 근데 이사님한테 자 모든 거 다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사님이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 이사님 확인한다 그러면 확인해가지고 공장 등록만 한다 그러면 바로 계약서 쓰고 공장 등록한다 그러면 땅 다시 찾읍시다. 처음부터 다시. 그랬더니 이사님이 저 같으면 확인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저보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동갑이 문제예요. 띠동갑이 지금 나이가. 저보고 딱 얘기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서. 왜요? 교수님은 학원에서 가기만 했지 공장을 안 해봤잖아요. 실제 공장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나는 공장을 했다니까 공장을. 공장을 했는데 어디에서 공장했냐. 구미에서. 구미에서 공장하다 보면 화재 발생하겠죠. 구미에서 제일 큰 공장 태워먹은 사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 그게 저라니까요. 그게 저. 큰 공장을 태웠으니까 이게 몇 백에 몇 백억.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은행에서 이분을 포기했다니까요.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분 주변이 원체 많다니까 주변인들이 돈 주고 주다 보니까 몇 억이 되니까 공장 또 중개한다고 왔다니까 이분이. 근데 이분이 아니 나는 공장을 해봤다 해봤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공장하는 사람이 공장 등록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괜히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초보티 난다고 초보티 이러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그거 물어보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물어봤으면 쓰겠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공장 등록해야 된다고 우기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야. 별로 또 기분 유쾌하지 않아요. 사무실 갑시다. 사무실 가가지고 마무리는 합시다. 마무리는 결론은 이게 중개가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 가지고 있는 중개사 소장 얘기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 이렇게 내가 시청 방금 들어갔다 왔는데 다 확인해봤더니 공장 등록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거 안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괜히 전화하고 결론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합시다. 내가 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같이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 고맙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못 파는데 팔았다니까. 그러면 제가 전화를 갖다가 이사님 옆에 있는 상태에서 이러고 전화를 딱 끝냈어요. 마무리를 끝냈어요. 그럼 자기도 마무리를 해야죠. 그러면 자기도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 시청까지 갔다 왔는데 마지막 점검해보니까 등록 문제 때문에 안 되더라. 그러면 저쪽에서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면 아 우리 등록 안 해도 괜찮아 이 말을 한다든가 아 그럽니까? 다른 땅 찾는 거 뭔가 할 텐데 전화 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요. 답답한 거요. 나는 들으란트로 전화 다 했는데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또 말해야죠. 이사님 이제 전화 한번 하세요. 그분한테.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뭐가 안 된다고. 이게 모든 게 사람의 심리인데 심리. 자꾸 이 사람 왔다 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전화하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약자가 되잖아요. 약자가. 우리가 급한 꼴 내니까 그냥 저 사람 몸다르게 내비뒀다가 응?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몸다르면 전화한다는 얘기요. 그때 가서 하면 되죠.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저 사람이 바보냐고. 우리한테 찾아올 때 되면 다른데 이미 다 찾아갔다고 저 사람은.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일하고 있다는 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는 줘야지. 액션은 줘야지. 가만히 있다가 저 사람이 답답해서 전화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이것은. 물론 저 사람이 다른데 다 했는 땅이 없으면 결혼 오겠죠. 궁금해서라도. 차권이 있습니까? 근데 저 사람도 우리한테 전화 안 해요.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화하니까 그러면 이사님 그 전화번호 나한테 줘보세요.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 교수님 이 물건은 내 거요. 내 거. 이 손님은 내 손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손님 물론 자기 가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사님 좀 컨트롤 좀 해보라고. 그런 상태에서 2주 정도 지났을 거예요. 저는 포기하고 내가 속으로 이제 별로 이제 기분이 많이 안 좋죠.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이제 띠던가 보건 절대 중개하는데 이제 선 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이에서 못 해보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한두 살 차이 나면 모르는데 이게 띠동갑 나니까 너무 차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주 정도 되니까
저녁에 8시 퇴근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쓱 주면서 교수님 전화 한번 해볼래요? 그러는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그 샤시 공장. 예. 왜요? 아니 교수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가지고 좋아요. 내 속으로 진작 주지 진작. 그래서 이제 밤에 전화하면 심리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밤에 전화하면 아침에 일찍 전화해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전화를 하고 싶은데 참고 가지고 10시쯤 딱 돼가지고 전화 딱 했습니다. 사장님 있잖아요. 여기 어딘데 그 땅 찾았는데. 그러니까는 그분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전화했잖아요. 응? 전화했잖아요. 내가 지금 계약서 쓰고 있으니까 그 안 되면 혹시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제 해놓고 왜 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서야 전화했더니 그분이 이쪽에 답이 없으니까 이미 다른 데 찾아서 했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 그랬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그거 혹시 그 사실 공장 그 공장 등록합니까? 합니까? 이게 지자체별로 다 달라요. 아산은 이종근생 제조업에서 공장 등록을 안 해주는데 용인이 해준대요. 용인은. 그러니까 확인 다 해야 한다. 지역마다 이걸 갖다가. 공장 등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나 그 공장 등록 안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 시청 딱 나오는 순간 제가 이 사람 전화 한번 해보죠. 그때 전화했으면 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무슨 공장 이러고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더 있으면 안 될까 속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기간이 다 돼가니까 내가 약속했듯이 그만하고 나는 갑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거기다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3개월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봐야 돼. 지역을. 예, 저는 그 아산 갔는데 아산은 3개월 동안 있었는데 땅 찾아간 손님이 10명도 안 와요.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그러니까 이사님하고 뭐 맨 공부하는 방법, 이거 땅 찾는 법 이런 거는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뭐 아까 뭡니까? 거기 3억짜리 그거 찾아라는 그거 하나. 또 뭐 하나? 뭐 하나? 근데 그것도 그런 손님이 나온다 그러면 자기가 뭐다 하면 빨리 줘야 돼요. 저거 만약에 우리가 계약했으면 봐봐요. 저걸. 지금 평당 얼마라고요? 60만 원. 곱하기 몇 평입니까? 200평. 자, 60만 원 곱하기 200평. 이제 도인의 돈. 돈. 네, 얼마입니까? 그러면. 돈이면 빨리 한다며. 예? 60만 원 곱하기 200평이면 얼마냐고. 왜 하여튼 우리는 곱하기도 안 되고 뭐 더하기도 다 안 돼, 다 안 돼. 얼마입니까?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짜리 중개하면 수수료 얼마 받는가? 땅이 0.9%입니다. 0.9%. 0.09%입니다. 그러면 자, 수수료. 설마 수수료 계산할 줄 알겠죠? 내가 돈 받을 건데? 이건 얼마요? 108만 원. 그러면 접근을 했으면 얼마 받아요? 108만 원. 곱하기 내가 예, 2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게? 216만 원인데 예, 216만 원이 되는데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잖아요. 내 땅이. 그래서 내가 매수 손님, 매도 손님 다 가지고 하면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양타 친다, 양타 친다. 근데 양타는 땅에서 양타 치는 거는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양타 친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것은 양타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양타는 이쪽이 매도면 이쪽이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우리가 저거 했으면 얼마 해가지고 108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 반띵하면 얼마? 54만 원 벌 뻔했는데 어쩐다고요? 놓쳤다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벌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지금 이런 얘기요. 이 건 하나 계약하기 위해서는 여기 1년 과정을 타는데 제가 지금 무슨 설명합니까? 부동산 공법이 뭐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이요. 왜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갔겠냐? 이런 얘기요. 이거를 모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중개를 하겠냐? 이런 얘기요.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1년 동안 저하고 이제 이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우리 공인중개사 과정에서 여섯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담당하는 공법의 내용이 가장 딱딱해요. 재미없는 과목이고. 근데 수업 시간 내내 이러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암기하세요? 암기하세요.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이거 아래에만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 생각을. 왜 여기 앉아있냐 그러면 이 공부해가지고 나 시험 봐서 합격한다. 이 생각을 하지 말고 1년 동안 꾸준히 다니면 누구든지 합격이에요. 누구든지. 1년 동안 꾸준히 다니면 합격은 누구든지 하니까 왜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이걸 듣습니까 하면 나는 합격은 했는데 문제는 중계하려면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설명하려면 내용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생각이요. 나는 이미 합격했지만 남 앞에 브리핑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학원 다닌다고. 이거를 좀 배우기 위해서. 합격하고 난 사람 중에 곧잘 학원 옵니다.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개업을 해야 되는데 5년 정도 있다 개업하려니까 이제 엄두가 안 나요. 다 잊어먹어가지고. 그분들이 보통 하고 나서 두 달, 네 달 또 다니고 조용히 다니 혼자서 또 다니고 그러고 가서 오픈하는 분들도 은근히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담당하는 과목이 자 부동산 공법인데요. 부동산 공법이다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하고 공법을 더해가지고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다. 그러면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에 원래 부동산의 이 개념은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민법 아마 98조 그쯤 나오겠네요. 부동산이다. 뭘 보고 부동산이라 하냐?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정착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건축물. 그래서 땅 21가지, 건물 28가지 이런 얘기 한 거예요. 토지하고 이 정착물에다가 공법이라는 것은 법 그러면 법에는 자 사법과 공법을 나누는데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이 관계를 규율해놓는 게 사법이고 평등이에요. 평등. 공법은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평등이 아니고 상하, 상하. 국가에서 국민에게 이거 하지 마.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해라 하지 마라. 명령하면 어쩐다고요? 복종해야 돼요. 이 관계가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면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공법은 뭐라고요? 규제, 규제. 그래서 공법은 뭡니까? 그러면 규제한다. 규제법이다 그래요. 그럼 부동산 공법은 뭡니까 이제? 무엇에 대해서? 토지하고 정착물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법. 이게 부동산 공법인데 왜 규제를 합니까? 물어보면 부동산에다가 토지나 건물을 국민들이 지 마음대로 쓰라고 내비줘야지 왜 규제를 하냐고. 규제를 왜 하냐고. 왜 규제합니까? 그러면 이게 국토입니다. 국토. 우리나라 땅. 토지. 토지도 하나의 재화예요. 그 볼펜 얼마 주고 샀어요? 네, 훔쳐왔어요? 얼마에 샀어요? 훔쳐왔네. 훔쳐왔네 보니까. 말 못한 거 보니까. 1,000원이요. 이분 이 볼펜 쓰다 실증 나면 버려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 괜찮습니까? 괜찮지. 문무한 거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증 나면 또 버리고 또 사고 계속 그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저 볼펜은 계속 재생산이 되는데 토지는 필요하다고 계속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발이 거기서 출발은 규제는 왜 하는가? 토지는 어떤다고? 절대량이 유한하다. 한정돼 있다. 세 글자를 줄이면 학교론 교수가 뭐라 합니다? 절대량이 딱 정해져 있다. 증가시킬 수 없다. 예, 부증성 그럽니다. 부증성. 한번 이용이 잘못되면 원상태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비가역성. 이제 부동산 그런 거 배워야 된다고 나중에. 토지에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쓸 때 어째야 된다? 잘 써야 된다고. 처음부터 잘 써야 된다고. 처음부터 잘 쓴다. 잘 쓴다고 뭐예요? 효율적으로 이용합시다. 국토를 효율적 이용해서 잘 써서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잘 쓰고? 잘 쓰고? 잘 쓰고 잘 써서 뭐 할 거냐고. 말을 해요. 말을. 뭐 할 거냐고. 아, 잘 산다지. 잘 산다지. 잘 쓰고 어쩐다고? 잘 살자고. 혼자 잘 살자고. 다 함께 잘 살자고. 다 함께. 다 함께. 그걸 보고 좋게 표현하면 뭐예요?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삽시다. 그게 뭡니까? 예, 공공복리증진이죠. 공공복리증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규제를 가하는 법. 이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모든 법 1조 보면 이 법의 재정 목적은 이 법의 재정 목적은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 공법에서는 여섯 개 법이 나오는데 월요일 날 무슨 법 했나요? 중개사법. 우리 공법에는 여섯 개 법이 있는데 우리 공법 분량이 이만하다 그러면 공법 분량이 이만하면 중개사법 분량은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내용 가지고 공법 선생은 두 달 동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법은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중개사법은 내용이 작은데 그래도 두 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중개사법은 글자 하나하나를 다 봐야 돼. 이거 글자 하나하나를. 공법은 대충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대충 보는데도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법 일조, 법 목적, 중개사법 제정 목적 그러면 공법은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럼 목적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목적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럼 뭘 한답니까? 홍보문제 정지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직접 목적은 간접 목적은 궁극 목적은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무슨 얘기냐? 공법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안 나온다고요? 목적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목적이 시험에 안 나오면 지금은 여러분이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달부터 책 놓고 수업을 하게 되면 시험에 안 나옵니다. 3월 달 가서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옵니다. X. 그러면 선생들이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안 나온다. X. 안 나온다. X. 아싸. 그러면서 X표 친다고. 1조 목적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싸 X표 딱 치는데 치기 전에 1초만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모든 법의 최고 이념 어디로 간다? 공고문이 증진다. 이거 생각하고 어쩌라고 X 이런 식으로 해라는 얘기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규제를 가하는 게 부동산 공법인데 그러면 부동산에 딱 규제를 가하는 법이 몇 개 있냐 그러면 대충해서 130개 정도 있다 그래요. 정확히 몇 개 있는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정상이냐? 아니요. 법은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가 없으면 자꾸 없애는 거예요. 몇 개를 말 못해요. 그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개입니다. 중개. 중개하고 관련된 내용들. 그것도 수십 개 되는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여섯 개만 해가지고 시험 과목으로 하겠다. 그래서 나오는 법 명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첫 번째 나오는 법 명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명칭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이렇게 길게 써준 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법 명칭을 길게 만든 것은 국민들이 법 명칭만 알아도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걸 대충 감 잡겠다는 얘기예요.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뭐를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에 맞춰서 어쩌자고 이용하자고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나라 국토 이용에 대해서 방향을 줘요. 방향. 국토를 어떻게 이용한다 방향을 제시하는 법인데 이게 공법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 나오냐 그러면 12문제. 12문제 나오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면 몇 개는 맞출 수가 있는가? 8개에서 9개는 무난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요.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법 명칭이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글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도시개발. 무슨 얘기냐? 없던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게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 것. 지금 저 밑에 보면 혁신도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갔죠. 혁신도시 만드는 절차가 뭐라고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데 몇 문제 나오냐? 여섯 문제. 열심히 공부하면 세 문제는 맞출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나오는 법 명칭이 무슨 법이냐? 도시 및 주거환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이런 법이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존에 있던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구도시를 재정비하는 절차. 구도시 재정비하니까 얘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몇 문제 나오냐? 여섯 문제 나오고 열심히 하게 되면 몇 개는 맞출 수가 있는가? 열심히 하면 세 개는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 개 법을 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법이 네 번째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은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축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과 관련된 절차예요. 이거는 몇 문제 나오냐? 이게 일곱 문제 나오면 열심히 하면 네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다섯 번째 무슨 법이 있는가? 주택법이 있는데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하는 절차, 공급하는 절차, 관리하는 절차 몇 문제 나오냐? 일곱 문제 나오는데 열심히 하면 네 문제를 맞죠.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지금 프린트 두 번째 나갔죠? 약간 두꺼운 거. 그 두 번째 프린트에 뭐가 있는가? 아까 제가 썼던 용도 지역하고 건축물의 종류예요. 용도 지역하고 그것은 집에 가서 그거 반드시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용도 지역은 나중에 암기를 해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봐봐요.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주택법은 뭐만? 주택만. 그러면 주택은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건축물이요. 우리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28가지. 건축물의 종류는 28가지가 있는데 1번이 단독주택이요. 2번이 공동주택. 3번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4번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쭉 가게 되면 28번 가게 되면 장례식장 해가지고 건축물 종류를 크게 28가지로 묶어놨는데 문제는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이게 주택법을 쓰겠느냐 건축법을 쓰겠느냐 이 해석을 해야 돼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무슨 법이라고요? 건축법. 주택을 건축할 때는 무슨 법이라고요? 주택법. 애매하잖아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은 어디 있냐? 그러면 그 주택이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구분해가지고 단독주택은 가구수 셀 때 우리가 호 그런 거예요. 호, 호.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입니다. 호 세대 그러니까 30호 30세대가 우리나라는 기준입니다. 30호 30세대 기준 해가지고 30호 30세대 미만 한다. 미만 30호 30세대 미만이냐 30호 30세대 이상이냐. 미만 할 때는 미만이면 그 숫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9가지 이상이면 숫자가 들어가는 거요. 나중에 이상, 이하, 이내, 이전, 이후. 공통점은? 예, 이상, 이하, 이내, 이전, 이후. 공통점 뭐가 있어요? 이자가 있죠? 이자, 이자. 이자가 있는 것들은 그 숫자를 포함하고 미만, 넘는, 초과, 전, 후. 그런 것들은 뭐를 안 해요? 숫자를 포함을 안 하는 거요. 그러니까 미만이니까 몇 개? 29가지. 이상이면 몇 개? 30개부터 이런 얘기요. 그래서 미만이면 우리나라는 건축법에 의해서 뭘 받느냐?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법에 의해서 뭘 받는다? 건축 허가 받는다. 그러면 이상이면, 이게 이상이면 이제 건축법이 아니고 주택법. 건축법에 우선하는 법, 주택법. 그래서 주택법은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건축법은 건축에 대한 무슨 법이고? 일반법이고. 얘는 무슨 법이고? 특별법이고.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특별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30 이상이 되면 이 건축법보다도 뭐가 우선한다? 주택법 우선하니까 주택법을 따르라. 주택법. 건축법에서는 뭘 받아요? 건축허가. 주택법은 뭘 받냐? 건축허가를 말 대신에 주택허가 이러고 써주면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기 좋아요. 왜 공법이 어렵냐 그러면 그냥 주택허가 이러면 좋은데 주택허가라고 안 그러고 30호 30세대 이상 되는 무슨 무엇을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사업을 하려면 뭘 만들라고? 사업계획서 만들라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어쩌라고? 승낙을 받고 하라고. 이거를 뭐라고 쓰냐?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말을 글씨를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공법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에서는 뭘 받는다? 건축허가. 주택법은 뭘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저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뭘 받는다? 개발인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법 신도시 만들 때는 뭘 받아야 돼요? 실시계획인가. 토종법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뭐 받아야 돼요? 사업승인인가. 같은 뜻을 갖다가 법마다 글자를 죄다 다르게 써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법이 이제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 건물 지었습니다. 건물 자 건물 지으려면 뭐 받는다고?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공사 끝났어요. 공사 끝나서 이 건물을 쓰고 싶으면 뭘 받아야 돼요? 건물을 지으려면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라고. 공사 끝났어요. 쓰고 싶으면 뭐 받으라고? 뭐 받으라고? 검사. 허가해준 내용하고 공사 끝난 내용이 일치가 되는가 확인해보고 일치가 된다 그러면 그랬어도 괜찮다. 증 줍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준공검사. 준공검사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준공검사 말 들어봤는데 이 준공검사란 말은 어디서 쓰냐? 국토계획법은 준공검사라고 써요. 도시개발법도 준공검사라고 써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준공인가라고 해요. 건축법은 사용승인이래요. 사용승인. 주택법은 사용검사라고 그래요.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도 사회생활하고 좀 남자들은 그런 데 좀 말 듣기라 됐는데 사회생활 안 해본 여자들은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우리나라 법이 이런가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용어를 빨리빨리 익숙하게 좀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차이점은 여기 차이점은 30 미만 되면 건축법 허가받고 30 이상 되면 주택법 사업계승인인데 옛날에는 30이 아니고 20이었어요. 빌라 있죠 빌라 연립주택. 연립주택 잘 봐봐요. 혹시 옛날 연립주택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세봐요. 개수 몇 개 있는가. 17, 18, 19 이런 빌라를 있어도 20, 21, 22 이런 빌라는 없어요. 이런 빌라가 있다 그러면 그 건축업자가 원주시장의 친구라든가 동생이라든가 형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이런 걸 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27, 28, 29은 있어도 30, 31, 32 이렇게는 안 짓는다고. 이렇게는 지어도. 왜 그러냐 그러면 건축허가는 나중에 이런 걸 배웁니다. 건축허가는 우리가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 기속행위다 이 말은 자 우리가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를 누가 해주냐? 허가는 건축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해주는데 자 예를 들어 갑이 이런 토지에 따라 내가 건축할 테니까 허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갑이 건축하겠다는 저 행위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허가고 법이 정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뭐하고 불허가고.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뭐하고 허가하고 법이 정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가하고. 그러니까 허가관청한테 뭐를 안 줘요? 재량성이 없어요. 재량성이. 법은 이미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맞아? 허가하는 거예요. 안 맞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기속행위가 아니고 얘는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 재량행위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내가 여기에다가 연립을 몇 개를 짓는다. 연립을 30개를 짓는다. 사업계획 승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30개 건축하는 이 행위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냐.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 행위가 공익에 적합하냐. 두 개를 보는 거. 근데 공익에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알아서 판단한다고. 법에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공익에 적합하네. 그러면 안 나온다고. 내 생각에 공익에 적합해. 그러면 허가가 어쩐다고 사업계 승인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구 친구면 시장 친구면 쉽게 나올 것이고 이런 얘기요. 이래서 사업계 승인은 어렵다는 얘기요. 기속행위는 법이 정하는 기준 갖추면 반드시 뭐해라? 허가해라. 근데 나는 법이 정하는 기준을 분명히 갖췄어요. 갖췄으면 허가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법이 정하는 기준을 갖췄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뭘 안 해준다? 허가를 안 해준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법이 정하는 기준을 갖췄는데 허가를 안 해주면 우리 같으면 1번 허가할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쫓아가서 엎어본다. 2번 어떻게 엎을까요? 엎은다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이제 엎어야 돼. 어떻게 엎어야 돼요? 예, 가서 책상 엎어본다는 것이 아니고 뭐냐? 싸움이 돼요. 싸움이. 행정상 다툼이 행정상. 이걸 보고 우리가 뭐냐? 싸움이 되면 싸움이 이제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 심판 제기하고 안 받아주면 소송 제기해가지고 이 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요. 근데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쟁송의 대상이 안 돼요. 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차이점 뭐겠냐? 건축법은 주로 단독주택 지을 때는 주로 건축법. 단독주택을 막 30개 이상 짓는 거 봤습니까? 단독주택 보면 하나 둘 짓지 하나 둘. 근데 공동주택 아파트를 20개 짓는 거 봤습니까? 아파트는 기본이 몇백 세대지 몇백 세대. 결론적으로 주택법은 뭐 하는 법이요? 아파트 짓는 법.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한다. 이 주택이 뭘 뜻하냐 결론을 알고 보면 뭐라고요? 아파트를 뭐하고? 건설하고 뭐하고? 공급하고 뭐하고? 관리하고. 근데 이 주택법은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택법 분량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다 할 수가 없고 시험 위주로만 갑니다. 시험 위주로만. 시험과 관련된 거 위주로만 갑니다. 혹시 청약통장 가입했나요? 네. 있습니까? 진짜? 자, 가입한 통장 명칭이 뭡니까? 1번 청약저축, 2번 청약예금, 3번 청약부금, 4번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칭이 4개나 있으니까 국민들이 몰라요. 통장 종류가 4가지. 하나는 청약저축, 하나는 청약예금, 하나는 청약부금, 하나는 만능통장이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거든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갸려. 그래서 위에 세 개를 싹 없애버렸어요. 이 위에 싹 없애버리고 이제는 전부 다 하나로만 통합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얘로 통일시켰어요. 통일 지금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분양가 상한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투기 과열주거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분양권 팔지 마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여기 혁신도시 얼마 걸립니까? 기간? 분양권 팔지 말라는 기간. 전매기간이요? 네. 전매기간은 없습니까?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주택법 나오다 보니까 주택법 분량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건설이 중요하고 옛날에는 집이 부족하니까 건설이 중요하고 지금은 건설하고 공급하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뭐 아파트 뭐 비리가 있고 저도 무지하게 말 맞죠 요즘은. 그래서 지금은 관리 파트가 훨씬 중요해지는 거. 그러다가 관리에 대해서 자꾸 부작용이 난 부작용이 뭐가 문제고 뭐냐. 그래서 아예 관리는 주택관리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해가지고 여기에 있던 거 90%는 싹 빼가지고 이쪽으로 넘겨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 파트 부담이 좀 떨어지는 거 관리 파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뭘 배우냐 그러면 농지법은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보전하는가. 농지 소유 어떤 사람 소유하는가. 혹시 자기 앞으로 농지 돼 있는 분 있습니까? 논 밭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이따가 없으세요? 지금 없습니까? 텃밭 없어요? 그러면 여름에 우리 상추 뜯어먹긴 다 틀렸네. 가져올 수 있나요? 아니 대부분 서울에서 강의하는 거 지방 강의하는 거 여름에 가서 보면 알아요. 상추가 푸짐하게 나오면 시골 저 마산도 가거든요. 마산도. 그런데 가게 되면 점심 안 사 먹어요. 전부 다 싸와요. 다 뜯어오니까. 원주스도 그랬는데. 근데 아무도 텃밭이 없으면 가서 훔쳐올까 이제? 응? 걱정하지 마세요. 가져올 수 있어요?
아, 사온 건 재미가 없지, 맛이 없지, 그것은. 직접 재배해가지고. 그래서 농지를 어떤 사람이 소유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존해야 됩니까? 이런데 문제는 몇 문제 나옵니까? 두 문제 나옵니다. 몇 문제는 해볼만 해요? 한 문제는 해볼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문제 나와요? 40문제. 40문제 나오면, 자,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냐? 예,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예, 23문제는 누구든지 풀어요, 누구든지. 23문제는 누구든지 풀고, 누구든지 풀고, 도대체 풀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평생 공부해도 모르니까 찍어야 된다. 그게 몇 문제 나오냐? 그게 8문제, 8문제. 8문제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몰라요. 어차피 몰라요. 책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9개. 나머지 9개를 저는 뭐로 풉니까? 눈치를 풀어, 눈치로. 안 배웠지만 눈치로 푸는 거. 눈치도 뭐또안 되는 거. 어차피 찍어야 되는 거. 그래서 아홉 문제는 눈치로 풀고, 실력 23개, 눈치로 9개, 몇 개는 푸네요? 32개. 그리고 8개 어쩌자고요? 찍자고요. 찍을 때몇번 찍어요? 두 분이 짰어요? 이게 찍는 게 요령인데, 찍는 게 요령인데, 학원에서는 제가 1년 동안 강의하면 참 답답한 게, 우리 지금 어제 수능 봤죠? 수능 봤는데, 뭡니까? 수능 안 봤겠습니까? 어떻게요? 수시로. 그럼 수능 보게 되면 거기 내신도 따집니까? 따집니까? 그럼 우리 중개사 시험 보면, 우리 중개사 시험에도 내신 성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중개사 시험에서 내신 몇 프로고? 30%고. 실제 시험이 몇 프로고? 70%. 이거 모릅니까? 그러니까 학원에서 수업 빼먹지 말고, 뭐 보고, 모의고사 보고 점수 잘 나오고, 이게 내신 30%고, 실제 시험장 가서 얼마 받는다? 70%고. 이러고 돼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이것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내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부원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밑보이면 무조건 내신 안 좋아요. 내신 성적이. 매일 일주일에 두번 와야 되겠네. 피자 들고. 그러니까 한 번만 오라겠는데. 한번 가지고는 아들 내미 내신 좋게 줄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두번 와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모의고사 점수가, 우리가 모의고사 점수가 우리 시험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실제 시험만 잡으면 돼요. 그럼 평소에 준비할 때 어디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여기에 맞춰서 연습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준비합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신경 쓰, 이거 신경 쓰지 마라고 앞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학생들은 전부 다 여기다 신경 쓰여.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면 뭐할 거냐고. 우리 시험은 내신이 없다고, 내신이. 그날 가서 시험 잘 보면 끝난다고. 평소에 빵점 맞아도 그날 찍어서 맞추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연습을 합니다. 그럼 무슨 연습이 나오냐? 찍기 할 때는 몇 번을 찍느냐? 합창에서 4번 그러면 안 되고, 몇번 찍어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가 몇 문제냐? 그러면 40문제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으면 답이 몇개 나오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올해 시험 본 사람들은 지금 가답안 떴죠? 떴으니까 세봐요. 자, 공법에 1번이 몇개 있어요? 민법은? 네. 전부 다몇 개입니까? 8, 8, 8, 8, 8.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원안인데, 8, 8, 7, 8. 그럼 얘가 9개가 되는 거예요. 4개 맞춰야 되니까. 8, 8, 6, 8몇개 돼요? 10개. 편차가 커요, 작아요? 너무 커요.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못 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문제 답은 오로지 뭐라고요? 7, 8, 9에서 7, 8, 9. 정상적인 전부 다 8888 가는 거예요. 근데 8888다 가게 되면 올백이 나와. 올백이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올백을 피하게 해서 하나가 일곱 되면 하나는 아홉이 돼요. 그러면 자, 모의고사 시험 봅니다. 모의고사.
여기서 시험 봐가지고 자 1번을 내가 풀었더니 두 개를 맞았어요. 2번을 풀었더니 여섯 개 맞았어요. 3번을 갖다가 세 개, 3번 세 개, 4번이 네 개, 5번이 다섯 개. 자 몇 문제 풀었습니까? 또 더하기 빨리 안 되네. 몇 개요? 20문제. 자 20문제 풀었으면 점수는 몇 점이요? 50점. 몇 점 맞추면 합격이요? 60점. 60점 몇 개요? 24개. 자 20문제 못 풀었어. 20문제. 20문제를 갖다가 이제 찍어야 되죠. 찍어야 되는데 이 오지선다를 찍어서 맞출 정도면 학원 나오지 말고 매일 어디 가요? 로또방 가요? 로또방. 그게 훨씬 빨라요. 찍어서 맞출 정도다 그러면 로또 찍으면 맞던가요? 그래서 20문제를 갖다 찍을 생각하지 말고 한 군데다 다 밀어요. 한 군데다. 어디가 제일 작아요? 얘가 작죠. 얘한테 밀게 되면 최소 몇 개를 확보한다고? 여섯 개를 확보한다고. 얘한테 밀면 두 개. 얘한테 밀면 다섯 개. 얘는 네 개. 얘는 세 개. 당연히 몇 번 밀어야 돼요? 6번. 그럼 몇 개 남을까? 이게 26문제가 되니까 26문제 몇 점입니까? 65점이고 65점이 공법이 65점이면 아주 높은 거예요? 아니면 아주 낮은 거예요? 높은 거, 높은 거. 공법에서 65점이 엄청나게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걸 갖다 이렇게 지금 찍는다 그런 것을 어떻게 찍냐 그러면 8, 8, 8 이걸로 찍어줘야 돼요. 4번이 아니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자꾸 저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거 한쪽에다 담인다. 그래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안 하냐 그러면 이 모의고사가 문제예요. 모의고사가. 모의고사가 8888 이게 88789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모의고사 시험 보게 되면 문제 만든 선생들이 별로 신경 안 써요. 1번 15개, 2번 2개, 3개, 12개 몇 개입니까 이제? 20개, 30 몇 개입니까? 8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작은 거 미락했는데 3개네? 여기다 동시에 다 밀어보면 꽝 아닙니까? 꽝. 그러니까 제 얘기 들었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답은 실제로 15개인데 뭐야 8개밖에 없다 했는데 7개를 빼가지고 1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 만든 선생님들이 별로 신경 안 쓴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연습하다 보니까는 앞에서 저렇게 말해준 걸 갖다가 안 듣는다고. 실제 시험은 1억 나와요. 학원에서 치는 모의고사 1억을.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너무나 엉터리 되는 얘기입니다. 신경 쓰는 선생들 8개씩 다 맞춰주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데서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연습을 계속 하는데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11월하고 12월 지금입니다. 지금 과정 우리가 입문과정이에요. 입문과정. 그럼 이제 1월하고 2월입니다. 2개월 과정이니까 기초입니다. 3월하고 4월. 이걸 갖다 우리는 보통 학원에서는 기본 그래요. 기본. 5월하고 6월. 이걸 보고 우리가 심화 과정. 7월하고 8월. 여기서 뭐 합니까? 문제 풀이 합니다. 9월. 마찬가지로 문제 풀이 합니다. 10월. 하루에 끝냅니다. 하루에. 1일 특강 합니다. 1일 특강. 이렇게 하게 되면 1월부터 한마디로 1월부터 6월까지가 뭐고요? 이론 공부하는 거고 7, 8, 9가 뭐하고?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10월달은 하루에 전범이 쫙쫙 끝내주는 거예요. 마무리 정리하게 되는데 1부터 6까지는 그런대로 이론 공부하고 실력은 어디서부터 실력을 쌓냐? 여기서부터 실력 쌓는 거죠. 문제 푸는 방법. 이 문제는 단원별 해가지고 책 순서대로 나가는 문제. 밑에 있는 9월달 문제는 이거는 통영 모의고사 해가지고 이것은 전범위를 푸는 문제.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7, 8월이 문제 푸는 달이니까 여기서 이제 뭐를 배운다? 문제 푸는 방법을, 문제는 어떻게 푸는다? 방법을 배우는데 문제는 어떻게 푸는다? 저는 이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풀려면은 뭐를 알면 돼요? 네.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문제 만드는 방법,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가,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머릿속에서는 기출문제가 통째로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생들이 출제를 해봐야 돼, 출제를. 저는 주로 어디 출제 많이 했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 있죠. 그분들 승진 시험 보려면 그 승진하려면 시험 봐야 돼. 시험. 자산관리공사 승진 시험은 중개사하고 완전 다 똑같아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업체한테 의뢰를 해요. 의뢰하게 되면 그런 쪽도 우리한테 의뢰를 해요. 문제를 내달라고. 어느 정도 수준 내줄까요? 중개사 시험 수준의 60% 정도면 내달라고. 중개사 시험 수준이 맞으면 그분들은 공부 많이 못했으니까 점수가 20, 30밖에 안 나온다고. 전부 다 꽈락 나오니까 우리 시험에 60 정도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면 몰라도 어쩐다고요? 문제를 푼다고요. 이걸 보고 저는 뭐라고 하냐? 이걸 보고 저는 눈치라고 그래요, 눈치. 만드는 방법 가지고 어쩐다고? 몰라도 푼다, 몰라도 푼다. 이렇게 해서 몇 문제 푼다고요? 아홉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어내야 되고. 나머지 여덟 문제는 깨나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뢰 같은 경우는 10문제. 아주 운 좋을 때는 4문제. 강의를 누가 하든 간에 어차피 관계없어. 어차피 모르는 게. 문제 출제한 사람이 몰라요. 문제에 대한 답을. 문제 출제 딱 하고 2주 뒤에 와서 물어봐요. 풀어보세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 됩니까? 그분들은 암기해서 문제 내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암기해서 문제 내면 이 신청하면 100이면 100다 걸리는 거예요. 법조문에 있는 거 법조문 넣고 그대로 들어가지고 옮기면 돼요. 그럼 누가 이 신청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2주 지나면 모른다고 이제 내가 문제 내놓고 이거 몇번 답했지 내가 어디 바꿨지 알 수가 없지 암기를 못했으니까 공법은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는데 11월, 12월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봐요. 이게 1이고 여기가 10입니다. 우리가 1부터 10까지 공부한다 그러면 11월, 12월에 1부터 10까지 공부하게 되면 1부터 10까지 공부하게 되면 혹시 여기 2차만 하는 분 있나요? 2차만 합니까? 저한분 빼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안 나와요. 처음부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1부터 10까지 하게 되면 다안 나오니까 이 11, 12는 1부터 아마 1부터 4 정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버거워요. 그러면 1, 2 가게 되면 1, 2는 1부터 한 5나 6 정도 갈 거예요. 3, 4 가게 되면 1부터 몇 가지 가야 돼요? 7, 8 가야 돼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이거 웃기잖아요. 이거 지금 늘어나는데. 똑같은 시간에 1부터 7까지 갈수 있어요? 5, 6 가게 되면 1부터 몇 가지 가야 돼요? 이제 10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속도가 이제 얼마나 빨라지겠냐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 4 가게 되면 떼고 어디서부터? 3부터 7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5, 6 가게 되면 이제 기초는 빼야지, 기초는. 기초는 빼고 3부터 10 이런 식으로 속도를 좀 빨리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면 이제 무슨 현상이 나오냐 그러면, 자요. 자, 11월달 시작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1월달 쫙 배웠어요. 11월달 딱 배우고, 11월 배우고, 12월 시작을 이러고 쫙 하게 되면, 12월이 시작된 만큼 11월에 배운 애가 까먹으면서 잊으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쫙 가게 되면, 딱 가게 되면 기가 막히게 얘는 배운 적이 없어요, 이제. 1월달 딱 시작하면 했던 거또 하거든요, 이순하니까. 했던 거또 하는데 너무나 생소해, 이게. 쫙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3월달 딱 하면 배웠잖아요, 이게. 배웠는데 3월달 되면 또 생소해, 이게. 내용 자체가 너무 많고, 내용이, 이게 이해 과정이면 좋은데, 이해가 아니고 공법은 대부분 암기 성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갔다가 여기 가고 있으면 잊어먹고, 또 완전 새로운 포맷, 새로. 다시 하고, 이쯤 가니까 이해 잊어먹고, 또 시작하니까 또 잊어먹고, 이걸 갖다 1년 내 해도 안 되더라는 얘기요. 결론적으로. 1년 내 해봤자, 두달 하면 앞달 거 잊어먹고, 그 다음 가면 앞에 다 잊어먹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분량이 많은데 근데 방법은 뭐냐 자 1월 달 배우고 2월 달 배우고 3월 달딱 시작합니다 3월 달 시작하면 어쩐다고요 2월 달께 이제 잊어먹으면서 따라오기 시작하죠 간만큼 그러면 방법은 뭐냐 그러면 얘는 잊어먹으면서 따라갈 것이고 나는 내가 공부할 것이고 방법은 얘를 빨리 돌려 빨리 최대한 빨리 돌려가지고 잊어먹는 속도보다 내가 공부한 속도가 더 빠르면 돼야 안 돼요? 되죠.
방법은 더 빨리 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무슨 수리에서 더 빨리 돌릴 거냐 잊어먹기 전에 그 방법을 이제 3월달 가게 되면 평소에 우리가 했던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두 달까지는 답이 안 나오니까 3월달 가게 되면 저 국토계획법만 가지고 우리가 한 달이 한 달 저거를 갖다가 딱 한 장으로 한 장으로 줄여가지고 한 장으로 보는 공법 해가지고 국토계획법 전체를 갖다가 A4용지 한 장으로 딱 줄여줘. A4용지 한 장으로 딱 줄여주고 이걸 보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너무 줄여놔가지고 몰라요. 봐봤죠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내용을 갖다가 녹음을 떠요. 녹음을 제가. 녹음을 떠가지고 녹음을 뜨면은 하루에 몇 시간 강의요? 4시간. 4시간 강의하는 걸 몇 분으로 줄이냐? 30분으로 줄여줘요. 최대한 빨리 줄여준다고. 그렇게 해서 녹음을 떠가지고 준다고. 녹음 떠서 주게 되면 여러 번 준다고. 30분 들으면 4시간 수업 듣는 걸 다 든다고. 그 다음 가게 되면 국계법 말고 나머지 법, 나머지 법도 전부 다 한 장으로 보는 공법에서 또 녹음을 똑같이 떠줘요.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전체 보는 게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되냐 그러면 총 4시간 나와요. 4시간. 두 달에 도는 걸 이제 몇 시간에 돈다고? 4시간 돈다. 이러면 잊어먹는 속도보다 따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얘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혹시 2G폰 쓰는 분 있나요? 2G폰? 없죠? 내일 강의하는 교수님 오면은 한번 봐보세요. 2G인지 3G인지 4G인지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고집인지 몰라가지고 이 전화만 하면 안 받는 게 동생 되거든요. 내일 수업하는 선생님 동생 되는데 전화만 하면 안 받아가지고 너 왜 안 받냐? 나한테 불만 있냐? 형님 그게 아닌데요. 근데 왜 그러냐고 알고 봤더니 2G에서 죽으라고 안 받은 거예요. 뭔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화는 왜 안 받는데? 그러니까 형님 있잖아요. 이게 켜놓으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지니까 꺼버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꺼놓고 나중에 언제 키냐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나고 한가할 때 그때 보면 누가 전화 왔네? 그럼 이제 저기 전화하는 거예요. 형님 무슨 일 있습니까? 이런 게 답답 미칠라 그러고 2G 쓴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스마트폰 쓰고 있는 사람은 스마트폰 가서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를 들으려면 일단은 다음 카페 있죠. 다음 카페 이 앱을 갖다가 이제 다운받아서 까라고. 무료니까 공짜니까 그 깔아가지고 어디 들어갑니까 하면 이제 일단은 이 앱을 하나 까는 거예요. 깔아야 돼요. 깔아가지고 어디 들어가냐 그러면 이제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인터넷 저는 다음입니다. 다음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치냐 그러면 제 담당이 뭡니까? 부동산 공법이죠. 부동산 공법 해가지고 제 이름이 이동희죠. 쳐보세요. 부동산법 이동 해가지고 클릭을 딱 하면은 지금 해도 괜찮고 집에 해도 괜찮고 하게 되면 무슨 카페가 나오냐. 카페 명칭이 좀 길어요. 부동산 거래 마당 앤드 부동산 공법 연구회 거기에다가 가로치고 별빛지기 이런 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카페 명칭 알려주고 이걸 치세요 그러면 너무 기니까 차라리 뭐라 친다고? 부동산 공법 이동 치면 이 카페 나오면 이 카페 가입을 해가지고 가입하게 되면 이 자료가 있어요. 지금 오래 했던 거 궁금하면 어떻게 해놨는가 가서 한번 봐보란 얘기입니다. 이 카페 가입할 때는 닉네임을 가입해봤자 못 보게 돼 있으니까 등업을 해줘요. 등급했는데 닉네임을 뭐라고 쓰냐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돼요? 강정훈. 그 우리 카페는 지금 이 카페 가지고 전국 부동산 막 만들고 있으니까 전국 공동만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서 내일 간다는 게 지금 저기예요. 저희 가서 보게 되면 지금 거기에 수용 인원이 260명인데 내일 오겠다는 사람이 370명이 온다 해가지고 마감 더 오면 안 된다고 이제 마감해놓고 그중에서 100명은 간답니다. 잠잘 수 있는 사람이 260명이 그 방 얻어놓은 게 260개 얻어놨는데
퍼온다 그러면 채워줄 방법 없죠, 이것은. 그래서 370명 중에 100명은 간다고 하니까 마감해놓고, 여기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닉네임이 어떻게 있는가 봐보세요. 일단 뭐 순하리는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서로 믿고 공동 중계를 해야 되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중계를 합니까? 강정은 이러고 써놓으면 이 사람이 제주도 살아요? 아니면 강릉 살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가로치고 나는 어디 살아요? 원주 살아요. 원주. 그리고 옆에다 줄 긋고 뭐라 씁니까? 10기 이러고 써야 돼요. 10기. 10기는 뭐냐?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그러면 이 카페 가지고 이게 해온 지 벌써 몇 년 됐다고요? 10년째다, 10년째. 1기 분들이 어디가 많냐? 원주에 1기 분들이 최고 많아요. 그때가 저기 남부시장. 그때 당시 제가 여기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였으면 지금 딱 10년 전에 오고 또 그분들이 일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저쪽에서 서울고시 있을 때 왔으니까 하여튼 십몇 년 됐어요. 지금 세 번 쪽인데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닉네임을 이렇게 해가지고 등업 신청방에다가 들어왔습니다. 등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든가 등업만 전문해 준 친구가 있으니까 보는 순간 바로 전다고 등급해 준다고. 등급해 주면 카페 이러고 있으면 이쪽이 메뉴 있고 메뉴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한 장으로 보는 공법 이 방이 있어요. 이 방에 들어가게 되면 자료가 쫙 나오고 녹음 파일을 거기서 듣지 말고 폰에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운받아서 그걸로 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로 듣되 그냥 그 내용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쩐다고? 이 자료를 갖다가 보면서 들었는데 한 장으로 보는 거 한 장이 뭐 한 장입니까? A4 용지 한 장인데 A4 용지 한 장에다 이 한 달 공부한 걸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그래서 분명히 A4 용지가 한 장 한 장인데 나중에 갖다 줄 거예요. 펴보면 이렇게 좀 커요. 접으면 뭐고 A4 한 장이고 P면 이 땀에 커지는 거고 네 장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쨌거나 한 장 한 장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7월달 가면 7월달에 문제풀이 시작되죠. 뭐 문제풀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제가 주문합니다. 이제부터 문제풀이 시작되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그때 가게 되면 우리 일요일날은 수업이 없으니까 일요일날 하루 날 잡아가지고 집에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 밥 먹고 첫 번째 4시간을 갖다 듣습니다. 보면서 잠시 쉬고 점심 먹고 또 4시간 충분히 들어요. 잠시 쉬고 저녁 먹고 4시간 들어요. 이러면 하루에 몇 번 보는 거요? 3번 봐요. 3번. 이렇게 해서 공법을 갖다가 하루에 3바퀴를 돌렸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한번 해보자고. 그랬는데도 나는 안 돼요. 그런 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와야 돼요. 개인적으로 상담해보고 제가 판단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중개사 적성이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가세요. 해가지고 보내줄 수도 있어요. 안 되겠다 그러면. 근데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적성 안 맞은 사람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저렇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기도 우리가 공법을 뭐라고 해요? 공법을. 대부분 뭐 공포의 법이 돼가지고 분량도 너무 많고 암기할 것도 너무 많고 해결 방법을 저는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니 해결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앞에서 방향 제시하는 내용만 좀 따라오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서 설명하지만 여러분 따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지금 이러지만 나중에 1월달부터 가게 되면 강의하는 선생들은 학생들이 글씨 쓰는 거 되게 싫어요. 내용도 모르는데 따라 쓰면 뭐 할 거냐고. 그럼 나는 왜 쓰냐고. 말로 해버리면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써주고 여러분은 들으세요. 써주고 들으세요. 끝났으니까 가세요. 문 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저 좀 조금 써갔으면 집에 남는 게 있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들이 아예 강의 노트 해가지고 수업시간에 쓴 걸 아예 똑같이 써가지고 나눠줘요. 내가 수업시간에 쓴 거 그린 거 똑같이 그려가지고 아예 노트를 줄 테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그거 보자고요. 그거 보고 수업시간에 쓰지 말고 그냥 펜 놓고 있다가 설명한 것만 계속 들어보고 중간에 강의한 선생들이 이제 책을 읽어주면서 이 부분에 이게 함정이니까 밑줄 그어보세요. 밑줄 그어놓고
그 밑줄 긋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그 부분이 포인트니까.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암기보다도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할 때까지 해보고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암기라도 해야 되는 거. 강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대부분 수업 듣는 분들이 공법을 뭐 어렵다 얘기 많이 하는데 내용을 사실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면 공법 때문에 떨어진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